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해 맞이하는 구정 내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2014년도에 흥미진진했던 이야기와 2015년 우리 사회에 뜨겁게 대두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실제보다 조금 이쁘게 나오고 또 이렇게 음악도 가끔 또 크게 됐다가 작게 됐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멋지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그래픽 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아주 성취 많이 하시는 좋은 한 해 맞이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될 것인가 중에서 한번 교육의 이야기, 교실의 이야기,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거꾸로 교실이다, 또 플립트 클래스다, 거꾸로 뒤집힌 교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교육, 교실, 학교 세미나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마법의 교실이 가능할 것이냐? 정말 선생님이 더 편하고 재미있고 학생들과 신나게 강의실을 정말 재미있게 교실에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학교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500만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는 내용, 공부를 하는 내용이 이제 듣는 학습이 아니라 체득하는 학습의 교실의 장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커다란 변화, 2015년의 새로운 지식 습득의 장이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KBS 토픽으로 다뤘던 거꾸로 교실, 교실의 마법,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스승이 되는 교실의 모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인버티드 러닝, 인버티드 플립트 러닝이라는 주제에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기술에 의해서 공부가 더 되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마 불행히도 하나님은 사람들 학습 과정을 듣는 거에 의해서만 되지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교실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것은 큰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수업 교실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한 번 더 진지한 토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은 교육계의 화두 플립드 러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한 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립드 러닝은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 말하자면 전통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통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한 것을 집에 가서 학습하는 기존의 교육의 모델에서 이제는 집에서 통화상으로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토의와 디스커션을 통해서 아주 액티브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취득, 확신, 학업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란 의미에서 학교와 교실이 바뀐다. 이 내용의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교실 수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교실 수업을 듣는 데서 오는 지식 습득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존 교실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을 듣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전 세계에 있는 수업이 어렵다 라고 하는 교실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실 수업의 방식을 해결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를 하고 그것을 듣고 수업에 온다라는 이 동영상 제작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 동영상이 과연 선생님이 수업에서 하는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서 수업을 교실을 시원하게 해서 학생들이 즐겁기도 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강의를 듣는 이런 모습으로 선생님을 하는 그러한 수업을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이 스마트 세계에서 제가 있는 공간과 여러분이 있는 거리와 시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는 스마트 세상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강의가 교실에 와서 제가 만약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강의는 스마트폰에 될 수 있다. 교실은 스마트폰에 보여질 수 있다라는 큰 화두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는 강의는 녹화되지 못한다. 강의는 교실에 가서 들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브 강의, 소위 생방송, 생강의 방식을 통해서 잠시 못 알아들으면 다시 들을 수 없는 우리가 있는 교실 수업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결했다. 수업은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하시면 다시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하지 않아도 비디오로 대체될 수 있다. 만약 그것을 우리 한국이 낳은 한국의 아이스튜디오 기술로 이것이 세상에 사용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적어도 교육계의 커다란 세계 시장의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디오처럼 2015년에는 프리젠테이션 비디오는 스마트 세상에 남아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를 보는 것이 수업 시간에 듣는 것 이상 동화상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에 이 강의는 생성됩니다. 이것은 강의 녹화 장치가 아니고 강의를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치 집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 옆에서 학생 눈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듯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마치 자기에게 수업을 개인 지도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됨으로써 교실에 와서는 모였으니까 함께 질문하고 자기가 액티브하게 자기의 지식을 토의하고 주장하고 또 듣게 되는 수업의 공간이 되는 교실의 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한국의 스마트 학회에서 우리가 스마트 장치를 위한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모임에서 세계 최초로 발표자가 없는 발표실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선생님들은 제가 인사를 하고 내려간 자리에서 이렇게 제 강의가 그 공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자리에 없지만 그 강의를 보시는 진지한 자리로 제가 만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모두로부터 이용하는 새로운 박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강의 시스템 여러분 이런 강의가 그때 했던 강의가 지금도 강의가 여기에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볼 수 있는 강의로 그리고 현장에서 강의를 비디오로 들은 것처럼 강의는 이제 간단히 여러분이 아이스튜디오나 이스튜디오 하게 되면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같이 이야기하는 거꾸로 교실의 이야기는 완성될 수 있다. 동영상 강의로 듣고 학교를 자유롭게 한다는 데 있어서 동영상 강의에 선생님이 없는 데서 집에서 강의를 3시간 4시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커다란 버틀넥의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해결해서 짧은 동영상을 수업시간에 보고 토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에 전에 듣지 않고 수업에 와도 이제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게 된다면 이것은 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선생님 힘든 강의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전 세계에 거꾸로 교실로 교실로 학교를 강의실을 바꾸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자율학습의 공간으로 학교가 변하게 되고
수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편한 강의가 더 즐거운 학습이 되는 교실로 변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여러분들과 함께 테크놀로지로 여러분 생활과 교육의 환경을 바꾸는 것 중에 2015년에 분명히 거꾸로 유실의 첫 단추 동영상 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